화이팅! 어이. 건강한 기운을 뽐내며 활기차게 아침을 여는 오늘의 주인공 부부.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활기차게 시작하려고 남편하고 뭐 나와서 운동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손잡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분홍 립스틱의 원곡 가수이자 수많은 만화 주제곡으로 유명한 가수 강혜리자. 그녀의 평생지기 남편 박용수 씨와 함께 유쾌하고 건강한 일상을 만나봅니다. 운동은 다 좋지만 아침엔 배드민턴이 최고라는 부부. 저는 이렇게 점프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배드민턴을 하면 팔도 써야 되고 다리도 써야 되고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눈도 이렇게 쳐다봐야 되니까 전신 운동이 돼서 뭐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제 그만하자. 전신 운동이라서 땀도 나고 너무 좋아. 그래. 이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리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정리 운동? 그럼. 해야지. 뭉쳤던 근육은 풀어주고 천천히 호흡하며 혈관 이완까지. 마무리도 완벽하게. 더운 여름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대. 아,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돼. 더더군다나 우리는 당뇨 있지, 가족력에, 암 있지, 치매 있잖아. 활력 넘쳐 보이는 부부에게도 사실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수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한 4년 전에는 마른 비만이 아니고 진짜 비만이었어요. 지금보다 한 10kg 이상. 10kg 이상 더 이렇게 부대끼고 너무 답답해서 병원을 갔더니 당뇨 전 단계로 딱 왔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아차 싶었죠. 왜냐면 아버지도 당뇨가 심하셨고 오빠들 중에 이제 세 분 조심하지 않으면 가족력이 있으니까 큰일 나겠구나. 오랜 미국 생활 중 바뀐 식습관과 가족들의 건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에 적신호가 켜졌던 강혜리자 씨. 그녀가 가장 의지했던 남편 역시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각종 성인병에 결국 췌장암 말기 판정까지 받았는데요. 그 힘든 시기를 강혜리자 씨가 남편 곁에서 함께하며 이겨냈다고 합니다. 647일 동안 제가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아침마다 당을 재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당이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게 제 눈에도 보이고 그래서 관리를 잘하면 괜찮겠다 생각을 했고 저는 또 다시 요요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당도 조절이 잘 돼 있고 또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힘겹게 되찾은 건강이기에 더 부지런히 관리 중입니다. 가수 강혜리자 박용수 부부의 건강 사전. 꾸준한 전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으로 몸의 활동량을 높여 노폐물을 배출해 혈관 건강을 유지하라. 우리 몸이 열량을 소비할 때 포도당과 혈당을 주로 연료로 사용하는데요. 특히 강혜리자님처럼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은 근력 향상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혈당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